거기서부터 밖에서부터 아주 밖에서부터 천천히 가다 보면 만나는 점이 있지. 그게 이제 접촉각이야. 127도. 안녕하세요. 전남대 구강모 교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식물 표면의 접촉각을 측정하는 방법을 학생과 함께 데모할 수 있도록 촬영해 보았습니다. 접촉각은 이 표면에 물을 떨어뜨렸을 때 물과 입의 두 접착점을 물방울이 이루는 각도로 연결해서 측정하는 해서 얻은 각도인데요. 접촉각 측정을 통해서 식물이 표면에 물 저점성에 대한 특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친수성인지 소수성인지를 각도라는 정량적인 숫자로 알 수가 있습니다. 본 실험은 이전 논문에서 실험 교환으로 소개를 했었고 표제에도 선정되었던 주제였는데 이전 방법에서는 이미지 J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서 학생들과 컴퓨터를 이용해서 각도를 측정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로웠던 실험 주제를 최근 스마트폰에서 앵글러스라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손쉽게 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실험에 필요한 재료들은 뭐 브로콜리, 잎, 가위, 양면 테이프, 페인트 브러쉬 뭐 이런 정도로 필요하고요. 왁스가 잘 발달된 브로콜리를 다음과 같이 잎 맥을 피해서 최대한 평평한 부분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른 브로콜리 잎은 미리 준비해둔 양면 테이프에다가 이 브로콜리 잎을 최대한 당기면서 저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보는 것보다 조금 더 세게 잡아당겨서 최대한 평평하게 이 표면을 만들어주면 나중에 뭐 이렇게 이 표면에 물방울 떨어뜨릴 때, 잘,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사반복 정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왁스 제거. 제거를, 한 입에서 이제 왁스 제거를 아래로, 위로, 좌우로, 사방으로, 왁스를 제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같은 잎에서 왁스를 제거한 부분과 제거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는데, 이 제거하지 않은 부분에 또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식물 왁스에 따른 접촉각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이 접촉각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실험입니다. 보시죠. 이번에 왁스를 제거한 부분에는 물방울을 떨어뜨릴 때 훨씬 더 이제 물이 잘, 한 번에 찰싹 달라붙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런 그럼 다음에는, 이제 준비해둔, 비눈물. 비눈물. 비눈물은, 0.1% 정도, 만들어 두시면, 계면활성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요. 이 비누물의 역할은 비누물이 계면활성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농약이 떨어뜨려야 돼. 이런 왁스질의 식물 표면에 잘안 그치. 붙기 때문에 실제로 농약을 살포할 때는 계면활성제를 첨가해서 농약을 뿌리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모방해주는 그런 실험구가 되겠고 보시는 바와 같이 비눗방울을 넣은 실험구는 굉장히 떨어지자마자 접촉각이 굉장히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최대한 평평하게 사진을 찍고 나서 그 찍은 사진을 스마트폰에서 고르시면 앵글러스라는 앱을 통해서 고르시면 다음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점, 세 점을 가지고 컨택트 앵글을 측정하시면 되는데 보다 정밀한 측정을 위해서 그 선의 너비를 작게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방울과 식물 표면이 이루는 평행과 식물과 식물에서
이 물방울이 동그랗게 만들어지는 저 각도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저게 저것이 적촉각이 됩니다. 한번 움직여 볼래? 그게 두께가 변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치. 예. 이거는 실제로 접촉각을 측정하는 학생의 휴대폰을 제가 휴대폰으로 또 촬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렇게 손가락으로 간단하게 접촉각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실험 실습을 할수 있는 교환이고, 정량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죠. 저렇게 빨간색으로 나오는 부분이 내각 접촉각이 됩니다. 여기선 142도, 142.7도 이렇게 나왔네요. 90도를 기준으로 90도보다 크면 소수성의 표면을 가진다고 정의하고, 90도보다 적으면 친수성, 물이 잘 붙는 표면을 가진다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140도 이상이 되면 고도의 소수성의 표면을 가진다고 정의를 하고요. 그런 고도로 소수성을 가지는 표면은 연잎과 같은 표면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연잎이라든지 아니면 케일, 케일 아니면 브로콜리처럼 이제 왁스가 많이 발달된 식물들도 130도 정도 나오고요. 아까 전에 금방 연필로 이제 저렇게 뾰족한 걸로 표면을 찍어줬는데요. 저렇게 꾹 눌러준 이유는 계속 저렇게 떨어집니다. 왁스질에다가 저기 그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계속 실패를 해요. 썼는데도 그쪽이 평평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약간의 트릭을 썼는데도 그쪽이 왁스질이 평평하지 않아서 경사가 그런 것 같아. 생기면 저렇게 굴러 떨어지게 돼요. 굉장히 그래서 이게 떴잖아 이게. 약간의 그러니까 굉장히 각도만 생겨도 굴러 아주 굴러 떨어지지 않게 약간의 평평하게 만들어준 각도만 게 하나의 생겨도 굴러 팁이고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냥 운이 좋아. 그래도 안 되면 그지. 연필을 이번에는 이용한 것도 그냥 하나의 운이 방법입니다. 좋았네. 실험 재밌게 기록을 해 보였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